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진 영어 정쌤입니다. 나 이 책 세 달 동안 썼어. 오늘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말해보려고요. 나 썼어. I wrote 이 책을 this book 세 달 동안 for 3 months. 맞을까요? 내가 전하려고 했던 바 그대로 잘 전달됐을까요? 내가 하려던 말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뭔가가 문맥상에서 많이 유추가 되는 한국말과는 다르게 영어는 참 명료한 언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장 동사의 행동이 어떤 시점에서 일어났는지, 또 그 행동이 계속되었는지,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었는지, 이게 문장 자체에 잘 나타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시제 있던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이 유추가 되지만 영어는 자꾸 동사 하나 가지고 이건 뭐 언제 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다, 뭐 행동이 끝났다, 진행된다. 너무 주구리장창 설명이 많으니까. 자, 아까 그 문장 I wrote this book for 3 months.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영어 감각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는 나 세 달 동안 이 책 썼어. 내가 요렇게만 말해도 내가 이 책을 세 달 동안 썼다는 그 진행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세 달 동안 써서 이 책이 다 완료가 되었다는 건지 그냥 그 대화의 흐름 속에서 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문장 하나면 다 돼요. 나 세 달 동안 이 책 썼어. 근데 영어는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면 제가 다 쓴 책을 가지고 이것 봐라. 나 작년에 세 달 동안 이 책 썼잖아. 나 작년에 세 달 동안 이 책 썼잖아. 지금은 안 쓰고 있죠. 그래서 I wrote this book for 3 months last year. I wrote this book for 3 months last year. 괜찮을까요? 사실 그래도 이 문장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말로는 멀쩡해 보여도. 세 달 동안 계속 쓴 상황을 말하는 건지 세 달 동안 써서 그 책이 완성되었다는 건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 짜증나. 그게 중요해.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문맥상 찰떡같이 알아먹으면 되지.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짜증을 가라앉히고 영어식 사고방식을 돌려볼게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명확성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I wrote this book for 3 months last year.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문장을 명확하게 바꿔볼까요? 세 달 동안 썼어라는 진행사항을 말하고 싶다면 I was writing this book for 3 months last year. 그래서 진행시제가 들어가는 거고 써서 완료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을 때 I wrote this book 근데 세 달 동안 완성하지는 않잖아요. For 3 months. 이거는 기간인데 세 달 동안 북 쓰는 걸 완성했다? 문장이 걔네들한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젠 좀 이해되시죠? 여기서 for 3 months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진행기간이 아니라 완료까지 걸린 기간을 나타내는 in 3 months 라고 해주셔야 돼요. I wrote this book in 3 months. 자, 세 문장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것이 명확하고 어떤 문장이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얘네에게는 애매모호할 수 있겠다. I wrote this book for 3 months last year. 애매해요. 세 달 동안 썼다라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건지 세 달 동안 써서 완성했다라는 건지 세 달 동안 썼다라는 과정을 말하고 싶다면 I was writing this book for 3 months last year. 세 달 동안 써서 완료가 됐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싶다면 I wrote this book in 3 months last year. 이 여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시죠? 아직까지 아리까리? 재밌네요, 이거. 아무튼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시죠? 우리가 영어 동사 과거형을 바라볼 때요. 그냥 단순히 과거 이렇게 퉁쳐버리지 말고 계속을 나타내는 동사라면 어떤 끝나는 거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 거라면 for 기간이에요. 얼마 동안 했다. 나 한 시간 동안 텔레비전 봤어. I watched TV for an hour. 텔레비전 보는 게 그걸 완수해야 되는, 그거를 끝마쳐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 두 시간 동안 책 읽었어. 느낌 오죠? 이거 진행이에요. I read a book for 2 hours.
나 3시간 동안 수학 공부했어. I studied math for 3 hours. 그 전부 다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진행 사항이라는 거. 나 30분 동안 운동했어. I exercised for 30 minutes. 나 1시간 동안 피아노 연습했어. I practiced piano for 2 hours. 나 3시간 동안 축구했어. I played soccer for 3 hours. 나 일주일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어. I worked on this project for 1 week.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그냥 단순히 아 과거 시제 이러면서 딱 했던 게 아니라 아 얘네들의 느낌이 어떻다라는 거, 어떤 기간 동안 그 행동을 쭉한 거, 완료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 사실 진행을 말하려면 과거 진행 was, ing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겠지만 오늘은 for 시간, in 시간 요걸로 구별하는 거 그거 연습하니까 전부 다 그냥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래도 뒤에 for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 동안 그것을 했다라는 진행과 과정의 느낌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사들은 그 동사 자체가 그 동작이 완료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뭐뭐했다. 동사 자체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for 쓸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려요. for는 그 행동 진행 사항의 기간을 나타내니까. 이럴 때는 완료까지 걸린 기간을 나타내주는 in, 예를 써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끝마치다, finish 동사. I finished my homework for 2 hours 아니고 in 2 hours. 뭐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 어떨까요? 나 2시간 동안 이 퍼즐 풀었어. 우리말로는 멀쩡하죠. 그래서 I solved this puzzle for 2 hours 한다면 이상하죠. 제가 퍼즐 다 풀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이때는 I solved this puzzle in 2 hours. 요 느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 얘가 이거 다 했구나. 완성했구나. 얘 기타 치는 거 6개월 동안 배웠어. 라고 말할 거거든요. 우리말 멀쩡하죠. 근데 보세요. 기타 칠줄 알잖아요. 기타 치는 거다 배웠잖아요. 이때, 걔 배웠어? He learned. 뭘 배웠냐면 기타 치는 거 배웠죠. To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두달 동안이라고 해서 for 2 months 하면 안 되고 in 6 months. He learned to play the guitar in 6 months. 이 문장이 주는 느낌이 그대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문장을 딱 들을 테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y built this house in 2 years. They built this house in 2 years. 느낌 오나요? 완성됐어요. They ran the marathon in 3 hours. 그들은 마라톤 완주했어요. 다 뛰었어요. 그녀는 30분 동안 그 대사를 암기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문맥을 드리자면 이제 다 외워가지고 딱 준비가 된 상태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15분 동안 암기했다라고 하지만 she memorized the script. for일까요? in일까요? in 15 minutes.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들은 막 진행 과정을 얘기할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for가 어울리고 끝나는 거, 완료성에 중심을 둔 동사들은 자연스럽게 또 in이 어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습하다라는 practice라는 동사를 보면 practice는 뭔가 이렇게 쭉 계속되는 동작이잖아요. 연습 계속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는 for가 어울립니다. 여기에다 in 쓸수 없어요. We practiced the song for 30 minutes. 하지만 practice에서 완료되는 거, master. master는 뭔가를 다 배우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for 쓸수 없어요. 얼마 동안 mastering 하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 거죠. We mastered the song in 30 minutes. 되게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 동안이 어울리는 것 같지만 자주 인과 붙어 다니는 어떤 행동이 좀 완료되는 느낌이 들어간 동사들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Finish, 뭐뭐 동안 끝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비슷하게 complete, they completed the task in 3 days. 어떤 기간 동안 계속 complete 할수 없는 거죠. 아까 나왔던 solve,
우리말로는 30분 동안 퍼즐 풀었다. 괜찮을 것 같지만 이 solve라는 말 자체가 해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30분 동안 쭉 해결한 게 아니고 he solved the puzzle in 30 minutes 라고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30분 동안 퍼즐 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solve 동사보다는 he worked on the puzzle for 2 hours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achieve 뭔가를 달성해내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간 동안 쭉 달성할 순 없잖아요. 뭔가 완료되는 느낌이 나죠. They achieved their goal in a week. 그리고 뭐 기록 같은 거 깨다 할 때도 어떤 기간 동안 계속 깨부수는 거 아니죠. 뭔가를 달성하는 거. She broke the record in 5 seconds. 그리고 어디에 도달하다 reach 어때요? 어떤 기간 동안 계속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reach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순간 도달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They reached the summit in 6 hours. 과정인지 완료인지 호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뒤에 어떤 전치사구를 썼는지 for 써갖고 계속되는 기간이 나타났는지 in 써서 어떤 기간 안에 완료되는 걸 나타냈는지 꼭 구분해 주세요. 자, 앞에 나왔던 문장들을 뒤에 for 썼는지 in을 썼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재빨리 훑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는 비문이 되어버리니까 아 이거 말 안 된다 라는 느낌이 팍팍 와야 돼요. I watched TV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텔레비 봤어. Okay. I watched TV in an hour. 비문. 텔레비전 보는 거는 계속되는 거니까. I read a book for 2 hours. 나 2시간 동안 책 봤어. Okay. I read a book in 2 hours. 의미가 바뀌죠? 느껴지나요? 나 2시간 동안 이 책 다 읽었어. I exercised for 30 minutes. 나 30분 동안 운동했어. Okay. I exercised in 30 minutes. 이상함. 운동하는 거 진행이잖아요. 뭔가를 완성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상하게 들려요. I worked on my project for a week. Okay. 나 일주일 동안 이 프로젝트 계속했어. 진행 괜찮아요? I worked on this project in a week.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I finished my project in a week.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네요. 완성한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니까. 자, 오늘 강의 정리할게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 문장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다 이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 동사 자체가 어떤 진행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완료를 나타내는 건지 그게 구분돼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시간을 말하는 전치사구가 달라집니다. for는 기본적으로 진행이에요. 어떤 기간 동안 그거를 쭉 했다. in은 어떤 기간 내에 이렇게 되니까 완료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얘는 뭔가가 끝나는 동사와 아주 잘 어울려요. 같은 동사라도 뒤에 for를 썼는지 아니면 in을 썼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for를 썼을 때는 그냥 그 진행 과정만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그 동작이 완료됐다라는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냥 뭐뭐 동안 했어. So what? 끝냈다고? 안 끝냈다고. 그런데 in을 쓰면 완료, 그 기간 내에 완료됐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같은 동사라도 얘가 이걸 다 마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영작 숙제 꼭 해주시고요. 아, 말 나온 김에 밀렸던 답안 오늘 꼭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